아 진짜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뭐 입맛도 진짜 없네요. 그죠? 응. 아까 그 닭갈비? 응. 닭갈비 먹으러 갈까? 어. 뭘 먹으러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닭갈비도 먹었어. 야 여기 근처에 예전에 한번 냉면인가 비슷한 걸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당무침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서칭을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엔 찾았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평냉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함흥파라 아무 간이 안 되어 있는 평양냉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오늘은 호불호 강한 평냉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냉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을지로 상가역 2호선 11번 출구에서 전력질주하면 1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평내옥이란 식당이고요. 주차는 가게 앞쪽에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 자리가 있을 리가 없죠. 저희는 약간 거리가 있어도 충무로역 남산스퀘어 주차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관리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불법 주차를 하던지 아니면 그게 걱정되면은 이렇게 저기 먼 데다가 유료주차를 하고 엄청 걸어가야 돼. 많이 걷는 건 아닌데 한 200m 운동하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200m라고? 네. 지금 500m 돼. 아니 한 500m까지는 돼. 바로 이곳인데요.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진 않지만 평내옥입니다. 이곳은 1950년도에 개업을 해서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평안도식 음식을 메인으로 해서 평내옥이란 이름이 붙여졌고요. 여기는 제가 20대 때 먹어본 기억으로는 너무 맛이 없어서 이런 걸 왜 먹지? 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집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나중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여튼 이곳 말고도 여러 평냉을 접해봤지만 이곳이 제일 기억에 남고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웨이팅이 없는데? 아니 안 뽑아도 돼.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실내는 1층과 2층 전석 입식 테이블에 깔끔하고 넓은 전형적인 대형 식당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이날 2층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였고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를 경험해본 결과 면중류가 제일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 다른 메뉴 소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하나랑 비빔냉면 하나랑 콩나물을 4개짜리 할지 3개짜리 할지. 3개짜리? 3개짜리. 나는 한 개만 먹어. 아, 한 개만? 콩나물 3개짜리랑요. 콩나물 하나랑 비빔냉면 주문과 동시에 냉면집의 정석인 육수가 먼저 나오고요. 뒤이어 이곳의 시그니처인 당무침과 무절임이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일단 육수 맛. 나는 별로 안 맛. 슴슴하지? 간 하나도 안 되는. 육수는 닭이 살짝 발만 넣었다 뺀 슴슴한 맛이었고요. 그렇다면 다른 밑반찬들은 어떨지. 먹어봐봐. 여기 다 심심하다. 그래, 당무침 먹어봐. 무슨 맛이야? 여기 당무침이 맛있어. 당무침이 유일하게 간이 돼있어. 간이 세지는 않아. 확실히 이 집은 이 당무침을 먹으러 왔다고 그래도 마음이 아닐 정도로 이게 제일 맛있대. 요거 조금 남겨놔요. 조금 있다가 냉면 먹을 때 같이 섞어서 먹어. 이거 먹어볼래? 먹어봐. 얼마나 심심한데. 살짝 진짜 살짝 생모 같지 않아? 생모. 생모인데 거기서 살짝 냉면집 가면 이런 거 나오잖아. 우리가 상상하는 게 딱 새콤 달콤 그게 아니야. 진짜 심심해. 대신 너무 차례. 밑반찬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는 사이 손만두가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만두 피가 두껍고 큰 건 평안도식 만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만두의 크기만큼 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이 만두 안에 깨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깨 안 넣잖아 원래. 깨가 씹혀. 되게 텁텁해. 확실히 만두는 제 개인적 취향과 거리가 있었는데요. 뭔가 육즙 팡팡 터지는 만두를 기대를 했는데 만두피가 두꺼워 약간 찐빵을 먹는 듯한 느낌과 만두소는 간이 안 되어 있어 간장을 많이 넣었는데도 그렇게 짜지 않을 만큼 간이 심심한 편이라 이건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싱겁다. 좀 약간 찐빵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역시 만두는 비비고가 추... 아줌마 이 개새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차례!
만두를 먹는 사이 오늘의 메인격인 냉면 두 종류가 다 등장을 했고요. 우선 평양 물냉면부터 살펴보자면 계란 반죽과 조금은 특이하게 배추 얼갈이가 올라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고기 고명과 무맛인 무절임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봐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물 아니야 물. 그래서 얘랑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좋아하거든? 어, 자기 매니아잖아. 평양냉면 중에서도 얘가 최강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 맛 안 나는 거. 식초와 겨자로 심폐소생함 냉면의 맛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맹물에다 소금 친 것 같아. 평양냉면에 꽂힌 메밀면은 입맛에 맞을까요? 면발은 어때요? 맛있다. 그죠? 알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어야 돼. 응, 먹어볼게요. 딱 어울리지. 여기 냉면은 그냥 물에다 면을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너무 심심하다 못해 거의 무맛에 가까워 꼭 당무침은 필수로 있어야 완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면은 특유의 슴슴함에 있는 메밀향이 가득 느껴지고 육수는 당육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묵직함보다는 라이트한 맛으로 깔끔한 느낌을 줘서 그런지 얼음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맛을 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냉면 차례. 비빔에도 이제 거의 비슷한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양념을 살짝 맛봤는데 맛있다 맛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요? 되게 매워. 되게 매워. 엄청 맵다 양념.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비빔 맛집이야. 냉면이라기보다는 비빔 맛국수에 가까운데. 좀 심심한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걸 드세요. 맛있다. 이곳에서 직접 개발하신 특제 양념장이 들어간 비빔냉면은 약간 단맛이 빠진 쫄면의 양념장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끝에 깔끔한 맛이 인상 깊게 남았고요. 조금 먹다 보면 살짝 매워질 때 심심한 평냉을 먹어주면 그 맛의 조합이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혼밥하시는 분이라면 육수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런데 이게 음식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번씩은 생각이 나더라고. 원래 평양냉면이 그래.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뭔가 했는지 그러는데 나중에 딱 생각하면 아 이게 또 생각이 나네. 계란 진짜 맛있다. 아 그래? 너 이거 한번 이따가 먹어봐. 아니 나 한 입 먹고 줄게. 계란은 양보 안 하네. 이거 양념 안 돼 있는 거 계란 먹어봐. 계란이 좀 독특해. 고운 계란 같은 거라. 자 20대 때는 대체 뭔 맛으로 먹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 여기 지금 보니까 20대 많아. 그렇네. 20대들 이제 표정은 조금 별로 안 좋고. 안 좋아. 나도 30대 초반만 해도 안 먹었어. 나는 원래 함흥팔 해가지고 되게 자극적인 그런 맛을 팔고. 그렇지. 그 맛에 길들여져서 평양냉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여기는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냉면 두 그릇과 만두까지 총 3만 원이 나왔고요. 자 어떠세요? 맛있었어. 근데 평양냉면은 호불호가 있잖아. 그냥 우리는 좋았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맞아. 그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입맛 없을 때. 당무침이랑 콜라보해서 먹는다는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평양냉면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을지로 평냉옥을 소개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여기엔 평양냉면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당무침과 비냉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름철이면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건 뭔가 이곳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비빔냉면 하나, 물냉면 하나. 네. 역시 이게 제 입맛에는 제일 잘 맞.